초하고 밥이잖아요. 밥은 쌀이잖아요. 쌀이 정말 중요합니다. 요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요리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. 뭐 하나는 요리 방법이라든지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 식자재라고 생각합니다. 주방장이 제가 직접 산지에 가서 확인해가지고 그것을 구매해서 제품화시키는 것을 제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. 뭐 수산물도 마찬가지고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가능하면 제가 꼭 산지에 가서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먹으면서도 좀 예뻐질 수 있는 그런 쌀을 개발하고 싶었고요. 그런 개발 과정 중에서 제가 금 이온화 나노화 시키는 기술을 좀 접목하게 되었습니다. 선친께서는 아주 프리미엄 상품과 아주 희소성 있고 나만의 것 이런 상품을 개발하셨었고요. 이런 상품을 1차 산물로만 파셨습니다. 그러니까 쌀로만 팔아서 가정에서 드실 수 있게끔 했는데요. 이번에 스시조에 저희가 그래도 좋은 식재료로 납품하게 됐고 이 식재료가 그냥 쌀이 1차 생산물이 아닌 요리로 또 고객님들한테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희 회사가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국내 시중에 있는 쌀들을 여러 가지 품종하고 수십여 가지의 쌀들을 블라인딩 테스트를 하였습니다. 그 중에서 저희가 최종 선택된 쌀이 지금 유기농 금쌀이고요. 작년에 이제 구하려고 했으나 이제 계약재배 형태로밖에 공급이 안 돼서 농가랑 협의해서 이번에 그 공급하게 되었습니다. 테스팅해서 한번 먹어본 결과 이게 거의 초밥은 약간 살 입자가 좀 작아야 되고 살 입자가 부서지면 안 돼요. 일본에서 생산된 살과 거의 초밥의 사이즈는 살이었어요.
이 쌀을 사용함으로써 수시조의 초밥이 앞으로 더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되어서 금쌀을 선택한 것 된 것 같습니다. 90%라는 좋은 식자도 있어야지만 그 위에 또 중요한 부분은 나머지 10%는 초밥을 짓는 사람의 마음이겠죠. 잘 먹었다. 정말 맛있네. 이 한마디면 모든 게 그냥 웃음으로써 헤어지는 것 같습니다.